김건희는 최은순과 정대태 두 사람의 싸움에서 연정을 품고 있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쳐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김건희가? 그러겠죠? 그럼 어머니를 달래서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정장님이 호래비도 아니잖아.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은 게 잘한 일이지 그걸 원한을 품을 일이냐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야지. 이 여자가 같이 어머니랑 그렇게 둘이 공모해가지고 정장님을 죽이려고 한 거는 이 여자가 요녀가 맞긴 맞네. 그 정대태 그 새끼 나아줘. 내가 그랬지. 어떻게 지나면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아니 어머니가 그러면 딸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이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잘못한 거다. 보통 웬만한 딸 같으면 아예 가정 있는 남자가 그런 게 정말 잘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말렸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쩌다가 지원선을 만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내일아! 정 의장님 줄 돈 23억이잖아요. 내가 받을 돈. 그러니까 이제 최현순이가 줄 돈 23억. 최현순이가 주는 게 아니야. 이 돈은 또 아니, 아니 들어봐요. 내 돈이 내가 벌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정 의장 돈이 네. 26억? 26억. 근데 이 사람들이 백 법무사한테 13억 준다 했잖아. 예. 또 뭐 여기저기 부탁하고 변호사 사는데 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그 돈을 안 주고 모녀가 공모해가지고 정 회장님을 이렇게 그 감옥도 보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백 법무사 13억 주는 돈을 정 회장님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주고 그래? 내 돈을 준다 받는다. 그건 참 난 또 저 입장에서는 내가 벌은 내 돈을 빌려줬어도 네. 받는 거죠. 돈을 내 돈을 빌려줬어도 그건 채무 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의 영을 받아야지 내 주머니 들어와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법무사하고 최은순하고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53억이 다 들어가도 530억이 들어가도 정대택이 이겨야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은 정대택 회장님이 네. 그 여자가 여기 한이 맺힌 모녀라도 서리가 맺힌다는 살살 좀 달래서 하지. 지은순이란 여자가 얼굴이 이쁘고 젊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한을 맺히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고통을 받냐 이거죠.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최은순 입장에서는 정대택 회장이 길을 꺾으려고 하지 헐려는 거지 돈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도 보이네 진짜. 그렇죠. 몇십억이 더 들어가도 네. 정대택을 가만 안 두겠다. 네. 몇십억 몇백 200억을 쳐서 네. 처참하게 나를 네. 비참하게 만든 네. 이 복수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저도 이게 돈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는 뭐 돈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 이런 이거 참 근데 이제 김건희는 최은순과 정대태 네. 두 사람의 싸움에서 이 어머니를 매정하게 연정을 품고 있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쳐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김건희가 그러겠죠? 네? 그러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어머니를 네. 달래서 그 네. 가정 있는 남자가 당연히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정 회장님이 호래비도 아니잖아. 그럼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은 게 잘한 일이지 그걸 원한을 품을 일이냐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야지. 이 여자가 같이 어머니랑 그렇게 둘이 공모해가지고 정 회장님을 죽이려고 한 거는 이 여자가 요녀가 맞긴 맞네. 그 정대태 그 새끼 나아줘. 아니 어머니가 그러면 딸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이 얘기를 하고 그 정 회장님이 모른 거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다. 보통 웬만한 딸 같으면 아예 가정 있는 남자가 그런 게 정말 잘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말렸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왜 안 말리고 그랬어. 그런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네. 김명신이는 그 당시에 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 만나게 달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게 나는 감탄 막 써가면서. 만나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오고 그냥 인사 정도 끝났지. 그렇죠. 만나서 제대로 이게 해결하려고 했으면 네. 정 선생님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 한번 하고 내가 매정하게 했다 하고 돈 받고 끝내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딸이잖아. 뭐 무례하게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원한을 품었다니까 좀 응?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일을 해결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만나는 거지. 그냥 얼굴 보죠. 선생님 멋있다 하는 게 만난 거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부신 점을 볼라 관상을 보려고 만나고 간 건지. 그래가지고 아 저놈은 도저히 안 넘어갈 놈 아 흥정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 둘이 모의해서 양재택이 백을 들이대고 막 한 건지. 그런데 그렇게... 나는 그 김건희나 최은순의 그 정신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정 의장님이 무슨 그 훌륭한 재벌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정 의장님한테 그러니까 좀 무안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걸 네. 돈이 26억보다 더 들어가도 정대택을 꺾어야 된다는 네. 거는 이건 이 원래 이게 독한 여자네 맞긴 맞네. 이게 그게 말 보통 여자 같으면 네. 내가 뭐 저기 부인 있는 남자한테 유혹하고 한 게 내가 잘못이다 하고 네. 오히려 반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게? 근데 이걸 갖다가 원한을 품고 딸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정 회장님을 돈을 떠나서 이 어떤 감정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 지금 봐도 되지 않아? 그렇죠. 26억보다 더 들어가도 좋다. 그래. 뭐 200억도 나오고 300억도 나오고 녹취 다음에 갖고 가도 보여줘. 아니 근데 백윤복 법무사한테 준 돈만 해도 26억의 절반을 준다는 건 많이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13억을 준다 했으면. 그러죠. 법무사. 한 5억이나 주고. 법무사한테 그냥 이게 법무사와 비용을 주면 되는 거예요. 대섭이. 예? 그리고 지가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데려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법무사 13억 준다 했어도 원래부터 줄 생각이 없이. 아니 예. 받으려고 했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진영을 갔다 나오니까 저 아는 여행사 사장한테 집안 식구들 다 미국 비자를 받아놨어요. 누가? 법무사가. 그럼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라고요. 아, 13억 받아가지고. 에이. 아니, 근데 네. 법무사 생각은 그런데, 지원순 생각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13억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도 아파트를 왜 줘? 돈을 주지, 돈도 있을 텐데. 그리고 아파트를 주면서도 2억을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주고. 아, 법무사가. 3억짜리 아파트. 아, 법무사가 한 얘기 있어. 걔가 나중에. 은순이가 돈을 깎지 않아요. 네. 하, 법무사님도 아시다시피 네. 정대택을 처음에 꼬리를 구속을 시켜갖고 항복을 했으면은 지끼리 네.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야. 네. 네? 네. 근데 정대택이 계속 울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걔들이 2003년 12월 달에 저를 형사고소를 하거든요. 10월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2003년 10월부터 했는데 2004, 2005, 2006년대 3월에 진역 갔죠. 3년을 안 들어가지 않아. 뭐, 내가 항복을 안고 계속 막 그, 걔들 막 고소하고 같이 고소하고, 막 여기저기 진정서 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법무사한테. 하,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판사, 검사 다 들 남는 것도 없다고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판사 주고 검사 주고 하니까 26억에서 남는 것도 없다. 남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지원순이도 요즘에 후회하겠지. 내가 왜 정대택이라는 사람 그때 돈 주고 깨끗이 끝났으면 아니 그럴 텐데. 근데 그 말인데 어쨌든 지원순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집안 안고 없는 집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피눈물 흘리면서 일찍 남편 죽고 애들 내 키우면서 어쨌든 그 이조범 왕조 시대로 오면 대통령 장모가 됐으니까 이게 성공한 삶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그 당시에 뭐 500년 전에 1500년도 1506년인가 연산군 밑에서 장녹수랑 거기 저 그 밑에서 이제 그 아양떨은 뭐 임사홍이니 유장왕이니 걔들 삶이 좋은 삶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요 천하의 죽일 자지만 뭐 개 같은 거 하다가 제가 그래요 어떤 그래 네가 잘난 년이다 네가 잘난 년이다 내가 검사 앞에서 야 이년아 네 모녀가 나를 좀 흔들고 나야지 내가 갔다 왔지 내 죄 있어서 군대가 비전을 갔다 왔냐 이냐 했어도 혼자 생각해 보면
그래 네가 잘 났네. 참 어쩌다가 최은순을 만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